역시 노엘 드론이군요. 드론의 아버지예요. 드론의 아버지. 형이야! 이럴 줄 알아요! 역시 QS. 아 이거 놓고 와. 밥 먹을 때 제일 빨라. 3대0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25일 날 가방 메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더라고. 같이 예선장 갈 수도 있어요. 밖에 볼래? 야이! 말 좀 잘 들어라, 호성아. 매일같이 반복되는 연습, 휴식과 즐거움은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POS 선수들은 가끔 음료수나 과자 내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POS가 직접 꾸민 치킨 내기 특별전, 지금부터 감상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투투치킨배 POS 이벤트 진행을 맡은 서경정입니다. 제 옆에는 해설을 맡아주신 박영훈 코치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POS 경기 맛있고 고소하다고 소문난 투투치킨이 상품으로 걸려있는 이벤트 경기가 되겠는데요. 최종 결승전에는 어떤 선수가 올라와 있나요? 예, 맛있는 치킨을 먹기 위해서 치열한 예선을 거치고 최종 결선에 박지호 선수와 정영철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표정이 비장해 보이죠? 예, 예. 그런가요? 저 두 선수 평소 유달리 치킨을 좋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정말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투투치킨배 POS 이벤트 경기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두 선수의 종족을 빚받아 그러니까 박지호 선수는 적으로, 그리고 정명천 선수는 주종이 적우인데 프로토스로 네오코르테라는 맵에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네, 두 선수 핸디캡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핸디캡은? 핸디캡은 그 각 선수의 미니맵을 가리는 것을 핸디캡을 적용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선수의 경기 예상을 해주시죠. 네, 두 선수 경기는 평소에 물량을 많이 뽑기로 정평이 나 있는 박지호 선수의 프로토스였는데 적우에서 과연 얼만큼 기량을 자리가 될지,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박지호 선수의 적은 드론 해처리, 드론 해처리가 주특기거든요. 그런데 거의 거기에 반해서 정영춘 선수는 그 자기 앞마당만 먹고 물량을 뽑는 유저인데, 정영춘 선수도 박지호 선수만큼 또 물량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만큼 또 화상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기량을 갖춰있고, 정영철 선수가 얼만큼 그 파상공세를 강하게 뿜어내는지, 그리고 박지호 선수가 얼만큼 드론 해체들을 많이 구사를 하는지, 거기에 경기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양 선수 경기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양 5시 박지호 선수 짜고. 아, 말하면 안 되는데. 제 헤드셋을 받고 있어요. 네, 이것은 장하철 선수 프로토스 XC. 네,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아, 핸디캡을 하나 더 적용했네요. 네, 핸디캡. 아, 박지호 선수의 진영을 말해버렸네. 야, 뭐 뽑는지 말해주지 마. 박지호 선수는 평소에도 저그가 프로토스한테 왜 주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경기가 기대가 되네요. 얼마나 저그를 잘할지 짜증난다. 아, 프로브가 드론 한 마리를 죽였죠. 네. 아, 엄청난 정영철 선수의 마이크로 컨트롤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박지호 선수 하는 드론에서 현태되고 있는 이 드론은 역시 노엘 드론이군요. 드론의 아버지예요. 드론의 아버지. 형이야! 지호 형이야! 시끄러워졌어요. 유리해지면 시끄러워져요, 박지호 선수는. 지호 형이 형이야. 원래 그게 박지호 선수의 그 팀 내 숙소 생활의 네.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지호 선수한테 다들 지구 더 이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박지호 선수는. 어. 지호 형이야, 이게. 약올라야지. 이 싸움은 프로토스가 이기는. 네, 그렇죠. 지금 주고 지금 박지호 선수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상황이 불리하다. 예, 상황이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아. 아, 드디어 그 박지호 선수의 평소 불리할 때 나올 수 있는 그 신소가 나오네. 네. 이제 불리해졌으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또. 너 다 보고 하지. 이기고 있을 때 맨날 형이야 형이야 이러지. 불리해지니까 또 뭔가 문제가 있나 찾아보겠어. 아, 제주도 자원 상황이 안 좋아요. 경이야! 연전 하나요! 딜러 두 마리가 끝인가요? 아, 박재 선수.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역전했어요. 11시 넥서스 날라가 주세요. 아, 박재 선수 또 시끄러워져요. 이겼어요! 아, 정경철 선수 유리인데 졌어요. 오른쪽 다 보았는데 졌어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들이댔어요 너무. 쉬운 게임인데 너무 질질끈 것 같아요. 박주 선수 경기 중에 상당히 말을 많이 하던데. 심리전이야. 경철아 연습 열심히 해. 곧 다 가서 디어터 넣으면 돼야지. 11월 8일 화요일, 프로리그 한빛전이 있던 날, POS는 경기장에 가기 전에 이른 저녁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째? 보성이 혼자 식사 준비를 하네요. 야, 너무 아파. 몰라요? 다 안 퍼요. 아무리 막내라지만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다들 어디 갔습니까? 와, 8명 형들이 여기다 모여있군요. 막내니 할 수 없죠. 궁준이랑 밥을 퍼 나릅니다. 밥 냄새를 맡았는지 성준이와 동현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야, 새 밥으로 퍼. 역시 POS. 아, 이거로 퍼. 밥 먹을 때 제일 빨라. 동생들 안 일어나? 위아래 체계가 아주 확실합니다. 식탁에 앉는 것도 일단 나이순. 나머지는 서서 먹어야겠네요. 그렇게 식사를 해결하고 남은 시간 또 연습에 매진합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한빛 다음에 상대할 팀이 SK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기점을 한빛 이기고 SK, 그리고 이번 달에 SK랑 플러스랑 있거든요. 이 세 경기가 저희가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SK가 서울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판도를 제가 예측하기 쉽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죠. 저희 팀이 플레이오프를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시합인 것 같아요. 이기면은 아마 몇 개만 더 이기면 올라갈 것 같고 지면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남은 게임을 많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괜찮고 저희 팀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올라가면은 좀 분위기도 많이 더 살아날 것 같고 그래서 나빠진 건 하나도 없고 다 좋아질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로 올라간다면. 내일 가야겠다. 그렇죠. 5위에서 만족할 순 없죠. 비장한 각오로 엔트리 오른 선수들이 출발합니다. 이승하고 올게. 막내 보성이가 제일 식시간해요.
그때 들려오는 응원의 메시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하여 다섯 명의 임무가 아주 막중합니다. 다 들어와. 김진현 선수가 나겠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맞수 한빛이 도착했습니다. 왠지 POS는 예전부터 한빛만 만나면 매번 지곤 했죠. POS 대 한빛 전적은 무려 6-1. 지난 10월 초에 열린 캐스파컵에서도 POS는 4강에서 한빛을 만나 팀 최초의 결승 진출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에게 한빛은 정말 힘든 상대. 하지만 꼭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합니다. 저번에 캐스파컵에서 한빛한테 졌잖아요. 네. 저 때문에 졌죠. 그래서 오늘 남다른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기면 3연승이기 때문에 이겨야 돼요. 꼭 최선을 다하고 이기겠습니다. 3대0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3대0이니까 좋죠. 팀이 몇 대면서 이기든 이겨서 좋아요. 성준이 형이랑 같이 뽑혔으면 좋겠어. 좋죠. 3대0으로 이겨서. 아무래도 한빛한테 이겨서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열심히 해준 선수들이 팀 3연승을 끌어내줘서 너무 고맙고 기분이 여느 때보다 좋습니다. 3대0! 같은 승리라도 오늘 같은 승리는 기쁨이 곱절입니다. 그렇게 POS는 플레이오프의 꿈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스타리그로 가는 마지막 관문 듀얼 토너먼트. 지호가 1경기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패자전을 기다리는 지호의 얼굴에 그림자가 깊게 그리워져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잠을 많이 못 잤어. 난 잠이 안 왔어. 오늘 경기 있으니까. 아, 1경기 지면 예상 가는 사이즈인데. 25일 날 가방 메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더라고. 같이 예선장 갈 수도 있어요. 너무 해이해졌어요. 솔직히 오늘 별로 진다는 생각을 그렇게 크게 안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내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뒤에 맞은 기분 같이 좀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답답하고 지쳤습니다. 승자전을 간다면 벌써 승자전끼리 붙어서 진 사람도 아직까지 남았고 이긴 사람 바로 스타리 가기 때문에 마음이 후련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지옥에 와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지호를 바라보기가 너무나 안쓰러운 코치님. 저 사실 부진을 네. 염려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네. 코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가까이 꿈에서 보는 사람이 참 많이 안타깝죠. 진짜 많이 안타까운데 이거는 방송 영화가 아니라서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패자전 T1의 용우기와 만났습니다. 여기서 지면 정말 다음 스타리그는 없는 겁니다. 박지호만의 정신, 박지호만의 힘이 되살아나길 지호는 이번 경기에 모든 걸 걸어봅니다. 생사를 건 패자전에서 승리, 이어진 최종 진출전에서 또다시 승리를 따냅니다. 굳게 닫힌 듯 보였던 천국의 문이 또다시 열린 거죠. 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소원배 때 4강 올라간 거보다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별로 크게 1경기 지고 나서 솔직히 나름대로 자신감도 많이 죽었고 기대를 안 했어요. 솔직히 하나도 안 했는데 최소 4등이라도 하지 말자 했는데 갑자기 4경기를 이기고 나서 못 모를 자신감도 다시 붙었어요. 코치님한테도 게임하러 가기 전에 꼭 이기고 온다고 말했고 그게 그리고 제가 5시 위치에 걸렸잖아요. 스타팅에 제 운이
있다면 저한테 운이 있다면 상대 선수가 7시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투 게이트를 한 건데 딱 맞아 떨어진 게 오늘 승리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는 대체적으로 운이 좋았어요. 저한테 운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생애 첫 스타리그에서 4강까지 직행. 최고의 스타 임요한을 만나 멋지게 싸웠고 또 멋지게 패배했습니다. 그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3-4위전. 5경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차기 시드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잘하면 결승까지도 갈 수 있었던 지호. 달콤한 꿈은 불과 몇 주 사이 10배나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고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지호는 못 다핀 스피릿을 꼭 보여줄 겁니다. 퓨에스에는 3개월차 프로게이머 넷이 있습니다. 영철이, 구열이, 태경이와 보성이. 그중 오늘은 PUS의 막내인 16살 보성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냥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 16. 보성이는 남보다 조금 일찍 프로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명색이 국내 최연속 게이머, 100명이 넘는 국내 프로게이머들이 보성이에게 모두 형이며 선배인 셈이죠. 보성이의 이름이 처음으로 알려진 건 지난 9월, 프로게이머가 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홍진호를 쓰러뜨리다. 방송 무대 첫 승을 그렇게 기록한 보성이. 그래도 아직은 프로라기보단 16살 소년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잠시 보실까요? 틈만 나면 사라져서 찾아야 하는 보성이. 누가 옆에서 꼭 챙겨줘야 합니다. 보성아 들어와. 근데 멀티가 느리다고? 특히 팀풀 조성준이가 그 몫을 많이 하죠. 네, 이런 데는 처음이야. 프로게이머들 많이 와서 좋아요. 안 간다고 지금 땡긋 피우고 있어요. 봐봐! 바퀴벌레! 야이. 남자답고 보고 보성에겐 너무나 무서운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잡아먹습니까? 저 모습 딱 16이죠? 이런 보성이도 경기할 때만은 누구보다 대담합니다. 온게임 내 데뷔전이었던 캐스파에선 대선배 박용욱을 물리쳤고요. 성준영과 함께한 프로리그 데뷔전도 멋지게 출연했습니다. 암튼 보성인 현재 프로리그 8연승 중입니다. 무엇보다 발전이 빠른 선수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능성과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부터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한 1, 2년 후에는 언젠가 좋은 큰 자리에 있을 것 같고. 그 연보성 선수의 그 장점이, 최 장점이 상대가 누가 되든 간에 자기가 존경하는 선수 외에는 다 전부 자신이 있어요. 항상 자기 플레이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 대회 결과로 크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 평소에 생활하는 자세, 그 자세에서 나중에 프로가 됐을 때 진정한 프로의 자세를 가진 상태에서 성적을 내야만 그 선수가 정말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하는 게 시급하지 않나. 말 좀 잘 들어라 보성아. 한마디로 말썽꾸러기 보성이. 그래도 성준이 형 한마디면 꼭 죽는답니다. 성준이 형은 성준이한테 대들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 팀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성준이 형 덕분이니까 임유한 선수 다음으로 존경하죠. 성준이 형 앞으로 심부름 좀 적게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습실 오라고 전화 좀 줄여주세요. 아,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가니까 알아서. 네. 박성준 선수가 심부름 많이 시켜요? 네, 엄청 시켜요. 팀의 막내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설거지도 가위가 봤는데 걸리면 항상 제가. 그래서 성준이 형은 항상 제가 빼고 설거지 가위가. 그냥 뭐 앞으로도 내 말 잘 따라서 팀플 다승왕을 먹을 수 있게 제 말 좀 실수하지 않고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연보성 잘해라. 오늘은 보성이의 개인전이 있는 날. 이제
있는지 알아보는 사람들도 꽤 생겼습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대면으로 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사인은 여전히 없군요. 빨리 하나 만들어야겠다, 보소아. 상대가 우승자니까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잃을 게 없으니까.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저도. 네, 옛날엔 엄청 못했는데 요새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늘었어요. 동현이 형 토스랑 연습했어요. 꼭 말해달래요, 동현이. 엄마가 임유한 선수들, 오영종 선수를 보셔가지고 그냥 영광으로 하는 거. 저도 괜찮고. 일단 이기면은 잠바를 사러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서 잠바를 사러 가겠습니다. 엄마가 사주신다고 했거든요. 이기면. 우선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재밌는 상대가 연보성 선수랑 붙는다 그 생각을 했고, 원래 또 연보성 선수가 불과 한 3개월 전만 해도 메카닉이 상당히 진짜 안 좋았어요. 모든 종족전에서 메카닉이 안 좋았는데 그 WCG 예선을 거치고 그 후로 메카닉이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약간의 개념만 바꿨는데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한참 발전 중인데 과연 이번에 저번 소원 스타리그에 우승한 오영종 선수 상대로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인가. 그게 이제 테스트 무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이랑은 좀 안 짓게 됐고, 배틀넷에서 안 짓게 됐고, 연습 자주 하고, 결승전 할 때도 좀 도와주는 선수예요. 그래서 마음 편히 우선이랑 재밌는 게임 했으면 좋겠어요. 별로 겁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태양이기 때문에. 스타일 둘 다 잘하니까. 누가 더 얍삽한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 같아요. 빠르게 달려드는 박성준 선수의 저울링에 의해서 만약에 성공 콜로니가 깨지면서 드론트에까지 왔다면은 당연히 박성준 선수로 흘러가는 거였는데 그런 뭐 저울링에 의한 공격 그리고 그냥 착해요. 배틀넷에서 그냥 인사 잘하고 게임 잘해주고 그래서 딱히 할 말 없고 오늘 좀 봐주면 됐으면 좋겠어요. 빠른도 빠랐다. 아직 손수건도 없는 보성이 오늘도 코치님의 손수건을 빌려서 무대로 올라갑니다. 이제 막 프로게임계 입문한 3개월차 새내기 보성이의 오늘 상대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거목을 상대로 16살 보성이가 2대0이라는 결과를 내고 맙니다.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응원하신 지호 형에게 마음껏 자랑을 늘어놓는 보성이. 오늘은 인터넷이 조금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또 몇 명 보는 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이겨서 엄마한테 잠바 사달라고 할 거예요. 아까 보니까 팬들 많이 와 있던데. 저도 놀랐는데 그래도 좀 크던데. 하나 드세요. 연보성 화이팅. 영종이 형한테 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연보성 화이팅이 없으면 좀 어색하지. 팬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TV로 보던 사람. 오늘 이제 이겼는데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지호 형이랑 부루마블을 할 거예요. 팀원들하고. 역시 보성이다운 대답입니다. 한참 공부하고 놀라이 게임이 좋아 남보다 일찍 프로게이머가 된 보성이는 어린 나이와 작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조금씩 조금씩 POS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POS의 막내 보성이를 눈여겨봐주세요. 리얼스토리 프로게이머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창단 후 처음 가본 POS의 왁자지껄 MT 이야기와 POS의 숙소를 찾은 올드팬들과의 만남 그리고 태경이의 또 다른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기대해주세요.